안녕하세요. 뉴진드 미시장입니다. 오늘은 그 타우랑가의 전설, 타우랑가의 전설인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뉴하쿠 이민의 레전드라고 볼수 있죠. 예. 제가 그 제목 쓰면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아, 하셔가지고 그래, 그럼 레전드가 아니기 알았어. 그럼 레전드 때문에. 아니고 타우랑가에서 현재 뉴하쿠 이민으로 지금 영주권 체결 들어가신 곽준호 실장님 모시고 교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며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따로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한 대본은 없고, 저는 뉴질랜드에 온지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2006년인지 7년인지 항상 헷갈리는데, 2007년 뭐 6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하지 그 않습니다. 정도에 왔어. 예, 네. 2007년 6월 달에 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사당에 있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다가, 네. 사회의 벽을 보고, 회사의 벽을 회사의 보고, 벽을 예. 왜 벽을 보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그쵸. 한번 벽을 봐야 아, 벽을 이민이 봐라. 잘 돼요. 벽을 그렇지. 안 보면 이민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보고 바로 뉴질랜드로 넘어와서 넘어왔구나. 지금 한 2년 반좀 넘게 살고 있고요. 2년 반인데 굉장히 네. 빨리 했다. 아,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빨리 그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고 자원도 일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성격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전 성격 안 좋은 별로 안 맞나? 내가 그래. 근데 하여튼 좀 적극적이시고. 그럼 2006년도에 오셔가지고 그럼 왜 처음에 와가지고 뭐 저런 다른 이민도 많고 뭐 이렇게 지금 5천만 원 주게 잡아주는 데도 있고 했을 텐데 왜 처음에 유학 후 이민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아, 일단 모든 일이든 예. 거기를 도달하는 방법이 다 있겠지만, 이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뭐 사이트,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이름의 이민이 있는데, 근데 결국 나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을 데리고 오고 그렇지. 안전하게 또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전공법으로 가야 되니까, 또그 나라에서 원하는 그렇지. 상이 누군지, 인재가 그렇지. 누군지를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나라에서는 결국에는 많은 이민을 위한 비자 종류가 있겠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게 유아쿠 이민. 그렇지. 사실 유아쿠 이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이 나라에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대학을 나와서, 그렇지. 정석이지. 예, 대학을 나와서 그러니까 일명, 잡서칭 비자를 받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퀄리티 있는 잡을 찾아서 그렇죠. 이제 전공은 뭐 영주권을. 하셨어요? 전공. 저는 경영학과. 경영학과. 아, 예. 근데 이게 다닐 때 외국 사람 많지 않아요? 외국 사람 되게 많아요. 어디요? 외국 사람 되게 많다. 학생들도 공부하는 아, 학생. 그럼요, 되게 많아요. 그럼요. 네, 뭐 그쵸. 예. 아르헨티나도 예, 많이 있고 뭐 있어요. 남아공도 되게 많아요. 당시에 제가 뭐 질문이 뒤에 있겠지만, 저는 타우랑가,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학교 있는데, 이름 얘기 안 해도 돼. 예. 학교는 여기 전공까지. CBD, 시티에 있었어요. 거기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국적은 대부분 필리핀 아니면, 그렇죠. 예, 필리핀 아니면 인도 쪽 아, 그럴 것 같아. 학생들이 크라체치도 많았어요. 인도, 필리핀은 좀 없다. 근데 뭐 남아공 되게 많아요. 심지어 프랑스 애들도 있고. 아, 프랑스 애들까지 프랑스 있어요. 애들도. 나그 얼마 전에 프랑스 애들 도와달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되게 좋아 캐리어가. 근데도 이게 와서 근데 한마디로 이제 좀 이렇게 이민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그 나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떠나는 애들이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근데 공부하실 땐좀 난이도 어땠어요? 아,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경영학과를 한국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했던 일도 어느 정도 그렇지, 경영학과를 그렇지, 그렇지. 연결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그 과목 자체가 이제 그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해도 제목만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됐었어요. 공부를 잘했나 보다. 아니요. 그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렇지. 몇 가지가 그렇지,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경영학이나 그렇지. 과정을 공부한다는 게, 영어가 쉽지 않지. 또는 어사이먼트라고 과제가 나오는데, 그렇지. 한번 쓸 때마다 3,500자 이상에 대한 과제를 써야 되는데 따라하지도 못해요.
프라그리즘이라고 해서 네. 표절을 하면 그렇지 안 돼. 요즘은 검색이 다 돼. 터닝인이라는 네. 소프트웨어가 네. 사이트가 있는데 싹 검색을 해. 거길 들어가면 네. 난리나. 하다못해 내 이름도 내가 올렸던 그치. 과제에 지난번에 내가 그치. 올렸던 과제에 내 이름도 올라가는 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지금 유튜브에서 영어를 얘기하는데 실장님도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절실하죠. 예, 절실하게, 예, 절실하게. 예. 절실하답니다. 절실하. 아니, 아, 제가 일단 예. 뭐 경험자가 실장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영어가 부족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실장님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구직을 했지만 굉장히 잘된 케이스 중에 또 하나요. 예. 아 맞아요. 저도 근데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치. 누군가가 이제 물어봐서 이민하셨어요?라고 네. 하면은 참 그치. 애매해요. 애매하지. 이민했다라는 게 뭘까? 그치. 영주권을 받으면 이민하는 걸까? 그치. 영주권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이민하는 걸까? 그치. 아니면 이 두 조건들을 다 합하고 한 10년 이상 살아야 이민했다고 해야 되는 걸까? 그치. 또는 어떤 사람은 1년을 살았어도 당당하게 이민했다고 그치.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저에게는 아직 이민이라는 게 진행 중이지만 뭐 거의 다 끝났잖아. 그것도 끝났잖아. 운이 좋았어요. 끝났고, 네. 네. 끝났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가 도전하라고 하거든요. 어땠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마인드로 구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캐릭터 자체가 좀 긍정적이긴 그렇지, 했어요. 긍정적이지. 예. 긍정적이기도 했고 또 많이 알아봤죠. 그렇죠. 오기 전에. 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나만 혼자 워홀로 예. 온 것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아이들 다 데리고 오는데 이거 뭐 아무 시나리오 없이 올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오기 전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서베이를 나름 했던 것 같아요. 나라와 그치. 도시 선택과 하물며 동네에서 어디 살고 어느 학교를 애가 다니고 어느 학원을 그치. 보내고 마트 만들고 까지도 이 반경을 지도해 레디어스를 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죠.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면 그치. 달라요. 또 틀리지. 이 검색과 차이가 많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잡이 너무 없었어요. 잡이 너무 없지.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해야 되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항상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유학원들이나 일부의 유학원들이나 일부의 그 이주공사들이 영어 안 돼도 현지와서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 많이 둘려쳐서 일명 뒤통수 치기를 해서 보내는데 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곽 실장님은. 예. 사실 누구든지 이런 질문 들으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면 안 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어느 정도 많이 있고 뉴질랜드에 꼭 와야 돈 되는 돈 많아도 안 돼. 영어 안 되면 솔직히. 일단은 뭐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통역 부리고 아이씨, 뭐 투자 이민하고 그러니까 투자 이민하면 근데 이제 그거죠 답답한 거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니까. 자, 일반적으로 한 2억 3억 들고 오는 직장인들 영어 안 되고 온다 했을 때 곽 실장님 생각 어떠한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예, 그거를 둘려치고 뒤통수 쳐서 보내는 일부의 몰지각한 유학생들이나 이종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현지에서 생활해봤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저랑 얘기 똑같아요. 현지에서 생활 안 해본 애들이 둘러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든 해외든 간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치. 카더라. 그렇지. 미치겠는 거야. 그런 애들이. 그래서 지금 민 실장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실제도 경험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사례를 찾아서 찍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그런 카더라 방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는 거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뭐 그러므로 해서 저도 이제 동조해가지고 그치. 제 뭐 신상이 일부 노출이 되지만 사실은 이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뭐 피해가 없게 하기 피해 위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카더라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제가 참 문제점이 뭐냐면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이게 감언이설에 속아서 넘어온 사람. 현실은 절대 스윗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스윗하겠지. 언젠가. 하지만 와가지고 호전 영주권 받는 기간까지는 정말 내가 이민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게 내가 누구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인지 유대인 사람인지 모르고, 이런 생활을 영주권 받기 전까지 해야 돼요. 또 영주권 받으면 또 해결됐느냐? 안 되죠. 그것도 아니죠. 먹고 살아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애는 또 커가지, 또 돈은 벌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막 오지 마세요. 영어 시험 보면 오세요. 막 이런 게 100% 이해되시죠? 기술 하나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에서는 왜 내가 영어도 되고 학력도 되는데 기술을 가져야 돼? 이게 현재에서 살아보면 이게 알거든요. 이게 아시잖아, 이제. 실제 사례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에서 내가 한전을 다닌다. 그렇지. 한국에서 내가 삼성 반도체 뭐 공장에서 뭐 뛰어난 기술이 있거나 영업을 했거나 뭐 그랬다. 근데 내가 뉴질랜드랑 시골나라에 오면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뉴질랜드는 2차 산업까지밖에 없어요. 낙농업하고 교육하고 관광이 다예요. 우리나라에서 한전 원자력 할애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이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너무 겁을 또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예, 대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화장실 청소까지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시면은 좀 가능하다 근데 저 생각해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예. 아, 그래요? 왜? 쉽지 않았어요, 저도. 아, 그렇지. 네, 아니, 쉽지 않았어요. 이민자들은 누구나 데리고 얘기하면 책몇 권은 나와, 열 권은 맞아요. 나와. 하지만 항상 그게 이제 빨리 끝내느냐, 길게 끝내느냐인데,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좀 빨리 끝내는 거고, 내가 뭐든지 어댑트 할수 있는 생각 가지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오래 걸리는 거고. 사실 이민 1세대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누려왔던 삶에서 한두 가지 포기하고 서너 가지의 좋은 장점을 위해서 이민을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요. 한국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치. 그런 풍요로운 삶이 10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치. 맛이 가는 거지. 주신청자는 일단 자기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할 버려야지. 생각으로 와야 돼요. 주신청자는 나머지 가족까지 그거를 안고 가게 하고 싶진 않아요. 아이들과 와이프한테 근데요, 한국도 포기하고 살아. 더 네, 포기해야 더 포기하고 돼요. 살아. 그러니까 예, 올라면 여기는, 예, 예, 더 그나마 여기가 나은 포기해야 돼요. 거고, 더 포기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래요. 예,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뭐 내가 요즘 좀 재미있게 지내는데 좀 시리어스한 방향으로 아니 가가지고. 근데 이 얘기는 다들 궁금해하실 그렇지. 거예요.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유학 후이민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한번 찍고 싶었어요. 제가 놀러 여기 오면 휴가차 오면서도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한번 찍게 됐고. 하여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후배들한테 유학 후이민을 준비한 후배들한테 한번 한마디, 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제가 현지에서 저도 유학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지금 현재 좋지는 않아요.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 말은 불가능하다. 뭐 누가 그러죠? 호주 막혔다. 어디 막혔다. 뉴질랜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와야 돼요. 내가 어디에 어느 동네에 살 건지 어느 학교에 아이들이 다닐 건지 내가 원하는 직종이 1, 2, 3지방 뭔지 하다못해 10이라고 해서 이력서까지도 한국에서 만들어 봐야 돼요. 맞아. 진짜 막 중요해. 그리고 인터넷으로 뭐 그렇지.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구직 활동을 한번 미리 오기 전에 그렇지. 맞아. 해보시면 되게 중요한 거야. 미리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상담하신 분 제가 똑같은 얘기 했죠. CV 계속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 나라는 공채가 없어요. 공개 채용이 없어요. 이 나라는 레퍼런스 제도라는 게 아니라 주변 지인 추천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뉴질랜드 전체가 20인 이하 회사들이 소규모 회사들이 거의 90%일 그렇지. 수밖에요. 대기업이란 말 자체가 없는 그렇지. 회사예요. 다 가족 또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해서 뉴질랜드에서 먹힐 거라는 생각은 일단은 가능은 하겠지만 오시기 전에 CV를 만들어 보고 일단은 취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취업을 하려면 영어가 중요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다그 꼬리를 무는 이유니까 이게 이제 다 아구가 맞아떨어져야지. 시기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하고 준비된 자에게 오기 때문에 긍정적 마인드까지 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좋게 또 마무리 또 해주시고 또 예. 하여튼 뭐 오늘 유재드 미술장 타우랑가에 있는 비전 유학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곽준호 실장님 모시고 이렇게 뭐좀 심각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심각한데요. 신도했어요. 이런 건 이게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들을 건 들어야 되고 준비하고 와야 되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바쁘잖아 지금. 1월 괜찮습니다. 달도 끝장 나잖아.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